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해제 시킨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시고. 그 다음에 기어 넣으시고. D.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좌우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자, 출발 신호는 대문. 예. 앞까지 가면 이제 깜빡이 꺼줍니다. 자, 500m 좌회전. 예. 보호 좌회전. 사색 등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또는 초록불에 전방에 직진차가 없을 때 이렇게 빨간불에 가면 절대 안 되죠. 신호 위반 실격되는 거예요. 멈추면 중립. 자, 이렇게 시험 보다가 앞차 간다고 따라가시면 실격되는 겁니다. 자, C코스도 쭉 가다가 우회전할 거니까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려도 되는지 크게 돌아서 교차 중심까지 왔다가 차선을 밟지 않고 이렇게 2차로로 들어와야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횡단보도 사람 없으니까 가도 됩니다. 건너로 사람 없으니까.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 60km 구간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오면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에 2차로 들어오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1차로 가셔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500m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진행. 300m 우회전.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좌회전할 거니까 돌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야 됩니다. 150m 우회전. 자, 브레이크. 건널목에 사람 없죠? 핸드보드 앞에. 예, 사행으로. 자, 오른쪽 끝으로 돌면서. 풀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왼쪽 보시고. 30m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아까 방금 우회전하자마자 깜빡이 켜고 바로 옮길 때 횡단보도에서는 옮기시면 안 돼요. 알겠죠? 횡단보도에서는 옮기시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지나거나 횡단보도 전에 옮기셔야 되고, 30m 진행 못하고 옮긴 거에서 감점 먹냐고 꼭 혹시 모르니까 감독관은 이렇게 시험 전에 미리 문의를 좀 하십시오. 거리가 워낙 짧아서 30m 진행하고 진로 변경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서는 돌면서 바로 2로 들어가면 안 되고 1로 들어가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할 겁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핸들 조작 조심하면서 1차로로. 제한 속도 60km. 우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집니다. 야, 여기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요. 자, 30m 진행했죠. 자,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자, 오른쪽에 혹시 오토바이 진행하는 거 보시고. 자, 다시 좌측 깜빡이 킵니다. 횡단보도에서 진로 변경하면 안 돼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30m 왔죠? 왼쪽 보고 질러면요. 깜빡이 들어서 끄시고.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 사람 없고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30km 구간 그러면 40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 사람 없었고요. 횡단보도 사람 있죠? 사람 있으면 가면 안 돼요. 예. 사람 있기 때문에 사람 가면 안 됩니다. 사람 다 건너고. 예. 그리고 이쪽 구간입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자, 이어서 바로 우회전인데 지금 여기가 직좌예요.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돌면서 바로 오른쪽 끝으로 가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차피 우회전이니까. 횡단보도 지나서 여기서 돌면서 도로가 두 개면 이렇게 저 차처럼 횡단보도 뒤에서 이렇게 3차로까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지, 횡단보도 뒤에서 네, 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1차로 가서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좌기 때문에.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저는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건 문제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장에서도 틀리니까. 자, 일단 멈추라 써있죠, 여기. 그럼 한번 멈추고 그리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일단 멈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질러면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끄시고. 잠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 조형 신호등 보이죠? 조형 신호등 우회전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도 됩니다. 깜빡이 끄시고. 자, 멈추면 중립. 500m 우회전. 자, 여기서부터 30km 구간입니다. 50m 앞에. 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 이상 넘으면 실격이에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초록불. 앞에 불법 주정차가 있네요. 자, 그럼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오른쪽 꼭 보셔야 돼요.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따르셔야 돼요. 빨간불에 일시정지 안 해도 됩니다. 우회전 신호도 들어와 있죠? 요거 빨간불에 일시정지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사람 한번 멈추고 좌우 확인하고. 자, 여기는 방금 돌면서 한번 멈췄어야 돼요.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예, 요거 확인하십시오. 예. 방금 돌면서 사람이 없었으면 가도 되는데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그럼 일시정지 해야 돼요. 가면 실격이에요. 방금 저는 실격된 거예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방금 여기 같은 경우도 미리 진로변경을 했어야 되겠네요. 길이 제가 여기도 초행길이라서 자 왼쪽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까 미리 진로변경을 했어야 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보시고 자 해전교차로 좌측 깜빡이 신호 미리 주시고요. 자 왼쪽에 차 안 오죠. 자 진입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요. 이제 깜빡이 끄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여기는 50km 구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공간이 없으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세우라는데 세우면 됩니다. 여기 세우라면 여기 세워도 되고, 여기 뭐, 주정차가 다 돼 있어가지고, 도로가 없으면은, 뭐, 그냥 옆에 세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 돌자마자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좀 더 나가서 세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짝, 뭐, 공간이 없으면은, 그냥 이 오른쪽에 바짝 붙이려고 할 거예요. 바로 시험 진행할 거니까. 예. 그래서 공간이 없으니까 저긴 또 차가 나오는 입구니까 여기에 정차하세요 하면 이때 깜빡이 꺼지도 괜찮아요. 정차하시오 이러면 멈추고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시동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로주행 시험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